아름다운 우리 국토, 그죠? 사회 두 번째 시간이 아름다운 우리 국토. 자, 우리 소중한 우리 국토를 봤어요. 어저께 저번 시간에 그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나눈다 그랬어. 영공은 쉬워요. 뭐라고? 영토랑 영해의 하늘이 그냥 영공인데요. 영토는 뭐예요? 한반도랑 모로 되어 있다고 부속도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요. 영해는 뭐라고? 기선. 이 황해랑 남해랑 동해랑 틀려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긴 섬이 없어서 해안선이 복잡하지 않아서 그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그지? 해안선으로부터 해안선이 기선이 되고요. 이 섬이 그 서쪽이랑 남쪽에는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섬끝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을 연결한 선이 기선이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12해리, 그지? 거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고요. 동해안은 뭐예요? 그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인데 밀물과 썰물이 있다면 썰물이 육지가 가장 커지게 되겠죠, 그죠? 거기서부터 알겠죠? 기점들이 있어요, 그지? 섬들의 끝이죠, 그죠? 섬들과 여기가 기점이 되는 거고요. 기점과 기점을 기선으로 연결을 해요. 동해, 그러니까 황해나 남해나 동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를 연결하고 거기서부터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가 되는 거예요. 자, 북쪽 끝은 유원진, 남쪽 끝은 마라도, 서쪽 끝은 비단섬, 독도, 동도가 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지도로 한번 다 찾아볼게요. 북한이 나와가지고, 북한은요, 네이버 지도에 잘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찾아보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래요. 비단섬이라고 신도군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신도군에 이게 지금 비단섬이라고 나온 거니? 내가 그지? 맞아. 비단섬이 저거야. 여기가 지금 물이 흘러가요, 여기가 지금 섬이야, 그지? 압록강이잖아요, 그죠? 비단섬이 어디라고? 서쪽 끝이에요. 비단섬 봤지? 보여? 이렇게 길게 생긴. 이 멋있나? 세로가 멋있나? 가로가 낫겠지? 여기 국경이죠, 이 하얀 거는. 그죠? 저기는 중국이 되는 거죠? 그죠? 비단섬이에요. 자, 비단섬을 봤어요. 비단섬이에요, 저기 비단섬. 그다음에 뭐 찾아야 되지? 북한에 있는 북쪽 끝이 뭐라고? 유원진. 유원진이죠?
여기 어딘데, 유원진이? 뭐, 말, 지금 유원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성군 풍서리의 유원진이라고 되어 있죠? 풍서, 그지? 풍서리가 저기네. 풍서리에서도 여기 어디에 유원진이 있다라는 거네. 그지? 풍서자가 두만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원성군의 풍서까지다. 이게 최선이다. 그지? 두만강도 보이고, 그지? 여기 어디가, 그지? 여기 어디가, 그지? 유원진이 되겠네요. 북한은 보면 여기는 러시아예요, 여기는. 그지? 러시아랑 중국이랑 접해 있어요. 러시아랑도 국경을, 그지?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원진을 봤어요. 풍설이라는 곳도 아까 봤어요. 신도군이었어요. 신도군. 자, 마라도를 찾아 봅시다. 이거가 맞겠지? 가파리까지 나가는 게 맞겠지? 화살표. 그 위에도 섬이 있는 거가. 마라도예요. 얘는 섬 이름이 뭐야? 마라도예. 1박 2일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마라도 봤고요. 독도 가봅시다. 울릉도겠고요. 독도만 쳐볼까요? 독도. 주소가 어떻게 돼요?
울릉읍까지 가고 독도에 동도 서도가 있네요. 독도 반점, 독도 식당 이런 거 아니죠? 독도리? 자, 하늘에서 보면 구름도 찍혔는데요. 큰 섬이 두 개가 있죠. 그죠? 하나는 뭐겠어요? 동도고 이거는 서도겠죠. 하늘에서 보니까 이 주변이 좀 높아서 그지? 바닷물도 좀 낮네요. 그죠? 좀 색깔이 좀 틀리잖아요. 아닌가? 아니다. 요 사진을 요 이렇게 올린 거다. 바다를 다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것 같아요. 가로로 찍을까? 독도예요. 이거는 뭐? 서도. 이쪽은 뭐? 동도가 될 거야. 자, 우리 이어도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어도 찾는 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어도는 되게 작죠? 엄청 작죠? 대충 여기 어디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구글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거라서. 되게 멀리 있죠? 작죠? 되게 작잖아요. 그죠? 헬기 착륙장 하나 달랑 갖고 있는 건데. 구글. 그래도 위치만 안 것도 어디야? 그지? 되게 멀죠? 장난 아니지. 원래대로면은 여기가 남쪽 끝이 되는데 남쪽 끝도 이효도가 먹고 서쪽 끝도 비단섬보다 그지? 이효도가 먹을 것 같은데? 그지? 맞죠? 자, 이효도 위치를 봤어요. 이효도 봤어? 저기 있어? 응? 사진은 봤죠? 자, 아름다운 우리국토 볼게요. 우리나라의 지형, 지형도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지형. 백두산은 북쪽에, 금강산과 설악산은 동쪽에 있고요. 지리산은 남쪽에 있어요. 한강, 금강, 영산강, 압록강, 대동강은 황해로 흐르고요. 낙동강은 남해로 흘러요. 김포평야, 논산평야는 서쪽, 나주평야는 남서쪽, 김해평야는 남쪽에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산과 강과 평야는 지도 따로 보도록 할 거고요. 다 암기하도록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나라의 국토는 약 70%가 산으로 되어 있고요. 어디가 높아요? 북쪽과 동쪽이 높아요. 그리고 험한 산이 많아요. 북쪽에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맥은 금강산, 설악산을 지나 남쪽에 지리산까지 이어졌어요. 산맥이 백두산에서 금강산, 설악산을 지나 지리산까지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동쪽이 서쪽보다 높아서, 뭐라고? 동쪽이 높아, 서쪽이 낮아. 그러면 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겠지? 북쪽과 동쪽에서 시작된 강이 주로 남쪽과 서쪽으로 흐른대요. 우리나라 해안선의 모습.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로워요. 모래사장이 넓어요. 수심이 깊어요.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해요. 섬도 있고요, 만도 있고요, 반도도 있어요.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갯벌이 있어요. 남해안은 서해안과 비슷해요. 해안선이 복잡하고 크고 작은 섬이 많아요. 다도해라고도 부른데 서해안, 남해안 같아요. 신비로운 화산섬, 제주도. 제주도에는 만장굴이 있고요, 한라산이 있고요, 성산 일출봉이 있고요, 중문, 대포, 해안, 주상 전리대, 중문에
주상절리대가 있어요. 용모리 해안 등 다양하고 독특한 화산 지형이 많아요.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고요. 2010년에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대요. 여기서 지금 안 했던 거 지도를 살짝 보면요. 서해에는 어때요? 해안선이 복잡하지요? 남해도 복잡하지요? 특히 남해안에 섬이 더 많죠? 그래서 다도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섬과 만과 반도가 있어요. 반도는 뭐냐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그지? 삼면이 바다인 거를 만이라고 그러고요. 곶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쏙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걸 뭐라 그래? 만. 아니, 요거 이렇게 나온 걸 반도라고, 여기 태안반도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서. 들어간 데를 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 나온 데를 곶이라고 그러나? 반대로 했나? 자, 만은 들어온 곳. 육지 쪽으로, 만약에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야. 그러면 이렇게 된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있다라고 치자. 이렇게. 여기가 바다야? 그럼 여기가 육지로 이렇게 들어온데 여기 배대기 참 좋겠지? 여기를 뭐라 그래? 바다가 육지로 들어온데 여기를 뭐라 그래? 만. 이 볼록 나갔지? 바다로 나갔지? 크면은 반도라고 그러는데 작은 거는 뭐라고 그래? 곶이라고 그래요. 알겠지? 규모가 크면 뭐라고? 곶이라고 안 하고 반도예요. 규모 차이예요. 반도랑 곶은 같은 거예요. 알겠지? 규모가 크면 반도라고 그래요. 자, 섬만 반도가 발달했다. 갯벌이 발달했다. 지금은 봐야 될 게. 자, 여기 있네요.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맥은, 그죠? 산맥이 쭉 이어졌죠? 여기 금강산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설악산을 지나서 어디까지? 맨 밑에 지리산까지 이어졌죠? 지금 지리산, 설악산, 금강산, 백두산이 산맥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알겠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맥이 금강, 설악을 지나 지리산까지 이어져서 우리나라의 뭐를 이뤄요?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국토의 70%는 산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구글 지도가 보여요. 하늘에서 본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약간 연한 것들은 낮은 곳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새파란 데는 산을 얘기해요. 이거 산처럼 생겼죠? 그죠? 대부분 산이죠? 맞아요? 대부분 산이에요. 산이에요. 어디랑? 북쪽과, 그지? 동쪽에 더 많지. 북쪽에 산이 많고, 동쪽에도 산이 많아요. 근데 이 중국은 더 많아요. 색깔 자체가 틀려요. 그죠? 맞죠? 그 정도 보고. 우리 금강, 설악, 지리산을 봤어요. 뭘 봤어요? 백두산 봤고요. 금강산 봤고요. 설악산 봤고요. 지리산까지 봤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백두산은 여기 있고요. 중국하고 그 천지를 기준으로 중국 이게 산이 이렇게 있어. 중국에 더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다음에 백두산이 저기 있고요. 금강산. 금강산은 북한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휴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지? 여기를 못 가요, 우리는. 응? 그다음에 설악산은 우리나라. 그 밑에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지나서 속리산 지나서 지리산. 지리산은 이 밑에 있어요.
지리산 있는 데가 전주 있는 데, 아니 진주 있는 데, 진주. 아니구나, 남원. 그지? 남원, 진주. 여기 지리산 국립공원 보이죠? 그죠? 지리산 여기 있고 남원 구례. 지리산 가려면 구례역, 남원역 뭐 이런 데서 내려서 가야 돼요. 설악산 가려면요. 어떻게 가야 되지? 영동고속도로 타고 인천에서 이렇게 앞바차 타고 여기까지 가서 가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산네 개는 봤어요. 그 다음에 한강, 금강, 영산강, 압록강, 대동강. 우리 압록강은 백두산에서요. 백두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압록강이에요. 여기 비단섬이라고 그랬지 이거. 맞아요? 압록강에서 이 비단섬까지 흘러,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비단섬까지 가는 게 압록강이에요. 그래서 압록강을 봤어요. 대동강은요, 평양을 흘러가는 거예요. 서울에는 뭐가 흘러가요? 한강이 흘러가죠. 서울에는 이렇게 한강이 흘러가죠. 한강이. 그지? 북한강, 남한강, 이게 맞나요? 그죠? 그래서 한강이 흘러가요, 서울에는. 그리고 평양에는 뭐가 흘러가요? 대동강이 흘러가요. 강줄기가 북한강, 남한강처럼 되게 복잡하죠? 그지? 하나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평양을 흘러가는 건 뭐다? 대동강이다. 황해로 가는 거 봤죠? 한강은 보여줬죠. 금강은요, 우리 백제가 고구려에게, 백제가 원래 한강에서 놀다가 고구려가 한강을 뺏으니까 금강으로 이사 왔어요. 백제가. 알았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금강이에요. 그래서 금강이 요렇게 논산평야를 가는 게 금강이에요. 이 밑에 논산평야 나오죠? 논산평야랑 뭐랑 관계 있는 거라고? 영산강은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영산강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영산강과 관계된 강이 뭐예요? 나주평야다. 알겠죠? 영산강도 봤어요. 그럼 낙동강은 이 부산 쪽에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부산이에요. 응? 이게 낙동강이에요. 김해평야가 여기 부산 옆에 김해거든요. 알았죠? 김해평야도 봤어요. 그지? 김해평야도 봤어요. 낙동강도 본 거예요. 김포평야는 우리 인천 사람이니까 여기 김포에 있는 거죠. 인천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강 흘러가잖아요. 그죠? 김포평야도 봤어요. 낙동강은 남해로 흘러갔죠, 밑으로. 나머지들은 다 서해로 갔죠? 그지? 지금 보여준 거. 대동강도 서해로 가죠? 압록강도 서해로 가죠? 압록강 서해로 가죠? 대동강 서해로 가죠? 한강 서해로 갔어요. 금강도 서해로 갔죠? 조금 아까 본 거. 나주평야도 서해로 갔어요. 낙동강, 김해, 낙동강은 뭐예요? 남해로 갔어요. 다 봤죠? 산 봤어요. 강 봤어요. 그 다음에 평야 봤어요. 김포평야는 당연히 서쪽에 있어요. 논산평야도 금강 하류에 있었어요. 논산. 금강이 지도 잘 봐. 이렇게 태안반도 있고, 이거 금강. 여긴데, 그지? 여기였는데, 오일로 오니까 잘안 보여. 여기잖아요, 그죠? 논산.
여기가 논산평야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맞아? 이 지도를 이 지도랑 이 지도랑 틀리죠? 이게 이런 게 산하고 평야 볼땐 좋고, 그지? 도시 찾을 때는 이런 게 좋고, 그죠? 그리고 그 광역시나 이런 거볼 때는 이런 것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뭘더 볼까요? 만장굴 제주도 좀 보자. 만장굴이 어디 있는 거라고? 지금 다 제주도만 산속에 있네. 그지? 산속에 있어요. 천연기념물 98호래요. 김녕구라고 만장굴은 하나였는데 천장이 무너져서 두 개로 나눠졌대요. 화살표 누르면 동굴로 들어가시는 거야, 이렇게? 오, 이야, 좋은 세상이네. 멋져요. 내부 보기가 있어요. 굴이 깊고 좀 춥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만장굴. 만장굴이 저기 있고요. 굴이에요, 말 그대로. 성산일출봉. 우리 이렇게 생긴 섬 테레비에서 많이 봤죠? 맞죠? 많이 봤어요. 어? 그러면 성산일출봉 볼때 저거 같이 봐야 되겠네, 가까워서. 그지? 그 다음에 뭐 있죠? 중문. 중문 관광단지를 어디, 어디지? 그리고 TV에 나오는 별로다.
네이버 지도가 훨씬 낫겠다, 이건. 중문이 아까 거기 있었고요. 아까 뭐라고 돼 있어? 대포해안 주상절리라고 돼 있죠. 이 보면은 대포 포구가 저기 있고요. 뭐, 이 정도만 찍을까요? 아까 그 해안가에 주상절리 이미지로 보면요. 바위가 희한하게 돼 있어요. 돌 기둥처럼 되어 있어요. 돌 기둥처럼 희한하게 희한하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육각형처럼 되어 있는 거야. 돌이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조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들이 해안가에 쭉 있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그지? 신기하죠, 그죠? 지금 이게 뭐라고? 중문의 대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포해안의 주상절리야. 이게 다 같은 곳이에요. 응? 중문 무슨 시장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대포항 해안에 뭐가 있다고? 주상절리대. 이거예요. 이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사진이. 그지? 대표적인 사진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는 그 근처까지 가서 이 정도 보고 오는 겁니다. 여기는 위험해서 내려가기 힘들겠지, 그지? 신기하죠? 육각형 모양이죠? 뭐라고? 주상절리라고 써요. 제주도는 이런 화산지형이거든? 화산이, 용암이, 그지? 나와서 굳으면서 저런 모양을 만들어낸 거야. 만장굴도 화산이 여기 있는 거다 화산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성산일출봉도 거기 가운데가 푹 들어갔잖아요. 예전에 거기서 용암 마그마가 꾸역꾸역 나오던 그 분화구였던 거야. 거기가 푹 파진 게. 용머리 해안 볼까요? 용머리 해안은 다음번에 보자.